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록입니다. 오늘도 이제 신제품을 사기 위해서 용산 아세마비에 와 있습니다. 오니까 이제 바운드독이랑 헤비암즈 출시가 됐고요. 바운드독이 사이즈가 역시나 크네요. 예, 박스도 꽤 두꺼운데 좀 조립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와보니까 예, 이제 오리진 퍼스트도 이제 제 입고가 됐더라고요. 오리진 퍼스트랑 이거는 개인 소장용으로라도 하나 더 살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카데미 쪽에서 이번에 폰이 나왔는데 이제 제 세대보다는 한 세대 윗분들, 한두 세대 윗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해요. 포니는 저는 크게 추억이 없다 보니까. 근데 되게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헤비암즈랑 한번 보도록 하죠. 헤비암즈는 박스가 이쁘게 잘 뽑혔네. 심플하게, 그죠? 짠. 보자. 나쁘지 않구만. 어깨도 그렇고 나쁘지 않네. 아무래도 헤비암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144분의 1 만들고 그랬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그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도 오우씨 박스 크다. 좋다. 근데 원래 그 정도 사이즈는 되니까 원래. 색감 되게 오묘하게 잘 뽑았네. 사출색 괜찮네. 오호. 손가락. 야, 여기도 되게 오묘한 색깔 잘 뽑았네. 스티커 되게 별로 없구나. 크도 많이 안 쓰고. 이쪽이 스커트겠죠? 크다. 크다. 좋네요. 조립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동력선도 되어 있어. 기대가 돼. 과연 안녕하세요. 보자. 네. 헤비암즈 바운드독. 그래도 바운드독. 바운드독을 먼저 리뷰할까요? 야. 232선. 주세요. 이제 잡아드릴게요. 네. 하긴 번호로 같이 쓰니까 이제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조립 방송에서 보도록 합시다. 바운드독은 이제 사이즈 때문에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롱이 있어요. 여러분 안녕! 범쉐!